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도 오늘 동아일보에 수뢰 혐의로 여러분들 조사를 받았던 2014년인가 뭐 최윤길 당시의 성남시 의회 의장,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법정 증언에서 나왔네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김만배 남욱 변호사가 법정이 아니고 아마 검찰 진술 과정에서 나왔습니까? 2021년 11월 22일이네요. 김만배, 김수남 전 수원지검장에게 부탁을 했다. 김만배가 김수남에게 사건 잘 봐달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그게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경향신문입니다. 남욱, 김만배, 김수남에게 부탁, 50억 클럽 수사 재개 촉각. 이게 2022년 또 11월 말 기사입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뇌물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김만배 본인이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총장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내용을 재판과 법정에서 진술했네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법적 책임이 따르니까. 이 재판장이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김수남 전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이 있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 여러 차례 말했다. 2012년 8월 김만배가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을 만났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알려줬느냐는 검사 질문에도 남 변호사는 그렇게 기억한다. 검사는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언급할 이유가 뭐냐. 당시 최윤길 전 의장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이 수사 중이지 않았느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예, 남욱 변호사는 그렇게 기억한다. 제가 사실 확인을 한 적은 없지만 김만배로부터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최윤길을 뇌물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은 2012년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만배의 부탁을 받았다는 김수남 전 총장이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최윤길 전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김수남 전 총장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냐는 게 검사 신문의 맥락이다. 사건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굉장히 돈독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예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것에 대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좀 나서달라 그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부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러면 사람이란 게 추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 A, 증거 B, 증거 C를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아 이게 보통 깊은 관계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다 알려진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정영학 회계사인 녹음 파일에는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50개 나갈 사람을 세워줄게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윤창근 14억, 강한구 3억. 예. 그러나 김수남 전 총장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언급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게 오늘 동아일보에 등장한 사건을 제가 이제 미처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김만배가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직접 부탁을 했네요. 선처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